네, 주인공 차도일이 고행을 참아내며 여우에서 사람이 되지만 홍익인간의 정신을 받들어 7년에 한 번씩 사람을 살려야 하는 미션을 받게 됩니다. 인간과 여우의 능력을 동시에 갖춘 차도일은 여우의 침이 사람을 홀린다는 것을 알고 바리스타로 살아가던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급격히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7년의 그날 홍익인간 미션을 이뤄야 하는 시기가 되어 생명의 다리를 찾게 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깨우쳐가게 됩니다. 네, 멋있는 차도일 역에는 가수 김원준, 브라이언, 그리고 뮤지컬 배우 우찬, 신민호가 캐스팅되어서 여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자, 김원준 씨와 브라이언 씨의 서로 다른 차도일을 느껴보는 것도 공연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뮤지컬 힐링아트 시즌3 꼬리 많은 남자 주요 장면을 시연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여드릴 장면은요. 오프닝 홍익인간과 차도일의 나는 멋져입니다. 여우로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thank you!